창조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 중에 창조는 결국 편집이다. 우리가 예술가적인 막 창의성을 드러내기 힘들잖아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익숙한 것들을 새로 조합하는 거, 그 자체가 창조가 될수 있다.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톨로지라는 책에 나오는 김정은 박사님의 이제 말인데, 제가 뭔가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다른 것을 컨텐츠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창조는 편집이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임하시면 부담이 훨씬 적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기획자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기획은 기획자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선택하는 많은 것들, 선택의 조건들을 따지는 것들, 이런 모두가 기획이고, 또 우리는 매일 기획을 한다. 그래서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기획이기 때문에 이 기획이 결국 내가 글쓰기 기획에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쓸지, 근데 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쓸지, 어떻게 구성할지 하나하나가 기획인데, 이렇게 일상이 기획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기획안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기획안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종종 쓸 일이 있는데, 업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업을 기획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가정 기획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획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상, 그리고 목적, 거기에 맞는 적합한 행동 디자인인데, 또 결국 내가 어떤 컨셉의 글을 쓸 건지, 누구를 타겟으로 쓸 건지, 그 글쓰기 과정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실현 가능한 나만의 색깔, 그 나의 능력 안에서의 글쓰기를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요소들만 고민해서 넣으면 하나의 기획안이 완성이 됩니다. 그 기획안은 글쓰기에 좋은 가이드, 좋은 안내판이 되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책, 크리에이티브는 단련된다 라는 책에서 우리가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에 네 가지 습관을 이야기해요. 관찰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이네 가지 습관인데, 이 습관을 바탕으로 제가 썼던 책들에 대한 구성 과정, 거의 그건 맨땅에 헤딩해서 나온 거니까 다른 책의 리뷰가 아니라 제가 제 책을 썼던 과정을 한번 요네 가지 습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책, 책으로 나를 읽는 북렌즈인데, 제가 독서 모임, 북렌즈란 독서 모임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관찰을 합니다.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멀리서 오는구나. 그러니까 니즈는 있는데 근처에 많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후기를 남겼습니다. 오는 분도 알차게, 못 오는 분도 후기를 보면서 독서 모임을 하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후기를 열심히 기록을 했어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 모임을 좀더잘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된 논문이나 책 같은 것도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거라고 할수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북클럽, 독서 모임을 책으로 즐길 수 없을까? 혼자서 집에서, 방구석에서도 내가 독서 모임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독서 모임한 기록을 잘 정리하고 이래서 가상 북클럽 컨셉으로 한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책이 탄생했고요. 그두 번째,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란 책을 쓴 과정도 결국 관찰로 시작이 돼요. 아, 사람들이 책보다는 사실 영화나 웹툰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보는데 대충대충 보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책 읽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영화도 보고, 리뷰 남기고, 웹툰도 보고, 리뷰 남기고, 생각거리를 정리하고 해야지. 라고 느꼈고, 이어서, 영화 비평이나 웹툰 비평,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논문과 책을 제가 충분히 공부하면서 읽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생각하는 질문. 그래서, 아니, 나만 그럴 게 아니라, 미디어도 책처럼 좀더 깊이 있게 읽고 탐구하면 어떨까? 그런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미디어 읽기라는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과정에 따라서 정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건 전자책인데 어른의 독해력이라고 책을 쓰게 된 과정이에요. 우선 제가 계속 독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독서 코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학생들 아니라 어른들도 좀 독해력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계속 느꼈어요. 관찰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어른들에 대한, 대학생부터 해서 어른들에 대한 이제 오독의 사례, 그 잘못 있는 거에 대한 패턴과 코칭 기록 같은 걸 부지런히 남겼어요. 그리고 아이의 코칭 자체를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메일로 고스란히 기록이 잘 남았습니다. 메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학생들과 다른 성인들의 여러 가지 독서 패턴부터 해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뭐 확증 편향이라던가 경험이 오히려 선입견과 편견을 강화시킨다거나 그래서 불러온 오독의 사례 이런 것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독해력 공부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교과서 수능 공부와는 다른 어른들을 위한 독해력 공부, 또 글귀가 어두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컨텐츠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전자책과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1차 창작물 만드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았어요.